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중에 경기도 선거가 뜨겁잖아요. 단일화 변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최대 승부처 김은혜, 김동연 후보의 여론조사상 박빙으로 나오니까 이 무소속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가 하냐 안 하냐가 이번 선거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 나옵니다. 또 마침 어제 TV 토론에도 있었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집권 여당 후보가 정답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뿐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인사, 예산 다 가져와서 100번, 1000번이라도 경기도민을 위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세일즈하고 몸 던져야죠. 저는 바짓가랑이를 붙들더라도 하나라도 더 가져오는 그런 지사 되겠습니다. 안 되면 바짓가랑이를 붙잡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경기도정은 천수답 행정이 될 것입니다. 천수답은 비가 오기만 기다리는 작은 산에 있는 논들이지요. 경기도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명심과 민심이 아닌 민심을 따를 도지사가 필요합니다. 두 분 지금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 분의 교통 공약을 살펴보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겠다 말로만 하면 더 이상 이제 국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여론조사 몇 장 보겠습니다. 최신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중부일보 데일리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보면 김은혜 후보 44.8, 김동연 후보 41.0. 아유,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10%가 넘어요. 10.1%. 이렇게 되면 단일화 이거 고민할 법하죠. 또 다른 여론조사입니다. 김은혜 후보 39.2, 김동연 후보 44.8, 강용석 후보 5.4. 강용석 후보가 5 미만으로 나오면 굳이 단일화할 필요가 없지요. 자, 이런 여론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용석 후보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분이 단일화 중재를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마어마한 분까지도 직접 전화해 김은혜 공격하지 말아달라. 함께 잘 싸워야 하지 않겠냐라고 당부했다. 양보만 요구하면 강용석은 끝까지 완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이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저의 유불리만을 따져서 단일화를 이야기를 한다는 건 도의가 아니다라는 취지를 말씀드린 바가 있었었는데요. 상대 후보의 존중을 하지 않아서 드린 말씀이 아니었고요. 경기도민분들께서 맞다고 생각하시는 그 시선을 따라갈 겁니다. 단일화를 할까 안 할까? 천하람 변호사 어떻게 봐요? 저는 그 정식의 단일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강용석 후보라 단일화를 하는 순간 민주당에서 아마 그 가로세로 연구소 하이라이트를 24시간 내내 틀 겁니다. 그리고 24시간 내내 하이라이트 틀면은요 중도층들 놀라서 다 도망가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경기도지사 선거에만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10% 이상 국민의힘 표를 깎아 먹을 수 있는 그런 폭발력이 있는 이슈거든요. 제가 농담삼아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나리오가 강용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중도층이 저희로부터 많이 이탈해야지만 거의 뭐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아까 그 뭐 가로세로 연구소 측 입장도 들어봤습니다만은 강용석 후보가 그냥 물밑에서 양보를 하면 모를까. 저희가 공식적인 단일화하고 이러는 거는 저는 온당치 않다라고 보고 김은혜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할 거다. 네.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막바지에 갔어도 계속 여론조사상으로 뭐 5% 정도로 계속 지는 조사가 나온다면 극히 마지막에 거의 어떤 그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2, 3일 전에 미리 단일화하면 상당히 그런 상대방의 말하자면 공격적인 어떤 홍보, 뭐 가로세로 연구소 영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그 전주 토요일이 있거든요. 예. 사전투표 2, 3일 앞두고 단일화 시도를 해볼 수도 있다. 해볼 수도 있다. 조사상으로 계속 이기는 조사가 안 나오고 지는 조사가 나온다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느냐. 예. 김은우 후보로서는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선택지는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천하람 당협위원장의 지적은 가로세로 연구소 하이라이트를 계속 틀면 중도층이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가로세로 연구소를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미. 그렇지만 선거에서는 경기도 국정에 있어서 서민의 도정에 있어서 말하자면 불가피하게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나가라고 해서 나온 김은혜 후보가 경기도에서 진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초기부터 굉장히 큰 말하자면 악재로 출발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경기도가 진다는 것은 그 전반기의 국정이 굉장히 먹구름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가로세로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단일화의 역풍을 감내하고라도 경기도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그 길을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서울 선거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고 송영길 후보도 예비 후보에 등록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유능한 일꾼을 재신임해서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미래로 도약할 것인가? 서울 시민들께서는 서울시정을 대통령 견제나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도피처로 생각하는 후보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전력 투구할 후보를 선택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제가 대선 기간 동안에 쇠망치로 머리를 맞아도 쓰러지지 않고 또 컷오프 돼도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불사조처럼 왔는데 일하는 시장, 여러 혁신을 가져오신다. 홍경필과 함께 서울을 바꿔봅시다.